안녕하세요. 10월 10일 목요일 아침 묵상 본문은 시편 149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아, 너의 창조자를 생각하고 기뻐하라.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 왕들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쁘게 여기시니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성도들아, 이 영광으로 즐거워하며 침실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너희 성도들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에 쌍날의 칼을 잡고 세상 나라들에게 복수하며 모든 민족들을 벌하라. 그들의 왕들과 귀족들을 쇠사슬로 묶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라.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9편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다 하는 의미의 새 것을 생각해 볼때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새 밥을 지어서 차리는 밥상, 새 옷을 입고 나가는 자리, 긴장과 설레임으로 시작되는 새 학기, 키우던 나무에서 보게 되는 새 가지, 처음 이가 빠진 자리에 나는 귀여운 새 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새라는 말을 붙이는 건 대체로 설레이고 마음과 정성이 담기는 일에 많이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왜 굳이 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새 노래에 대한 통일된 해석은 없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또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뜻인 것 같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체험하면서 매일 새로운 찬양을 드리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천국을 막연하게 좋은 곳,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천국이 좋기만 할까? 영원히 산다는 게 진짜 좋은 일일까? 하는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끝이 없다는 게 오히려 너무 권태롭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수록, 그리고 또 그분을 사랑할수록, 영원의 그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더라고요. 이 땅에서 허락된 모든 시간을 써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낸다고 해도 아마 저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알수 없을 겁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찬양하는 데에는 영원의 시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 노래로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아마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오늘, 새 날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다. 요즘 하늘이 정말 예쁜 계절이죠? 저도 자주 하늘을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아름다운 노을을 만나는 날은 막 감탄하면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와, 오늘 보는 이 노을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작품이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품이 날마다 다르다는 게 그분의 크심을 볼수 있는 작은 통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롭게 노래를 지어 찬양하는 것은 옛 노래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변함없는 그 사랑과 용서,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새 노래를 부르며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부르던 찬양이 어느 날내 속에서 새롭게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불려지는 날이 있죠. 그때 그 찬양은 이전에 여러 번 부르던 그런 찬양이 아니라 새 노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알아가며 그 경험을 통해 나와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고 또그 시선의 교정으로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달라지는 그렇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